방바닥에 주로 많이 앉아서 생활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 자세로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또 신문도 읽으시고 때로는 다리 하나를 이렇게 들고 뭐 나물도 다듬고 뭐 마늘도 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허리 쪽으로 오는 그 묵직한 기분 나쁜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통증도 완화하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이가 또 많이 계시고 운동을 많이 하실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약한 근력 때문에 이 중심 자체가 또 많이 깨져 계시고 또 그러고 나서 이 골반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밀려나가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밀려나가서 똑바로 서 계실 때도 약간은 구부정한 이제 이런 자세로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체간을 조금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통증이 좀 많이 완화가 될수 있는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앉아 계시는 그 상황에서 저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쪽 발을 골반 넓이로 살짝 벌려주시고, 지금은 체반을 너무 이렇게 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최대한 올라와 주시고, 손을 양쪽, 이 골반 뒤쪽으로 살짝 가셔서, 천천히 양쪽 무릎을 이렇게 쭉 내려가십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 가셨다가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자, 내려가실 때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하시면, 아프실 수 있으시니까, 요 하나 깔아주시고, 요 위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매트 위에서 하셔도 상당히 좋으시고요. 자, 이렇게 내려가실 때 지금 다코에 있는 둔부, 이 반대쪽 엉덩이 쪽이 내 몸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마사지가 되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쪽으로 내려오는 좌골 신경통이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렇게 아픈 통증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을 때, 그 눌리는 곳이 엄청, 아, 여기가 좀 많이 묵직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더, 시간 조금 더 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십니다. 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 호흡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호흡 천천히 들어 마셔 주시고, 자, 후 하시면서 몸무게를 완벽하게 오른쪽으로 쭉 깊숙하게 놔주시고, 다시 중립, 천천히 반대쪽. 다시 천천히. 중립 보시고 반대쪽 쭉 내려가십니다. 천천히 와주시고 반대쪽 쭉 내려가주시고. 자, 만약에 왼쪽으로 통증이 내려온다 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다면 저희가 살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살짝 들어서 몸무게를 완벽하게 엉덩이, 지금 통증이 오는 쪽으로 살짝 실어주시고요. 자, 거기서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데, 살짝 움직여 주셔도 될 거예요. 그 통증이 오는 쪽을 찾아서 그쪽에 이렇게 마사지 하실 때, 아, 여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약간 뻐근하고 아픈데 점점 그 통증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하실 때까지 살짝 이렇게 비벼 주듯이 꾹꾹 몸무게로 마사지 해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천천히 다시 와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통증이 한쪽으로 온다, 만약에 왼쪽으로 온다 하시는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자, 다리를 살짝 이렇게 하나 접어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는 저희가 살짝 뒤로 천천히 밀어주실 건데, 자, 제가 앞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스트레칭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이 동작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요렇게 저희 체간이 조금은 중심을 잡아서 오셔야 되시고, 뒷다리가, 자, 나의 이 체감과 맞게 그대로, 자, 이 골반에서 빠지는 그 라인대로 그대로 가셔야 되는데, 요 자세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이 자세를 하셨을 때 몸이 통증이, 자, 이렇게 오지 않도록 몸이 살짝 이렇게 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세요. 몸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통증을 이기지 않으려고 그
통증이 어느 정도 반대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최대한 몸을 자, 요 뒷다리가 있는 쪽에 몸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려고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천천히 이쪽으로 이렇게 몸무게를 실어서 조금만 내려가 주세요. 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 내려가실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이 뒷다리를 쭉 펴서 얘, 이 고관절은 고관절대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둔부와 이 상근은 또 최대한 많이 이완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천천히 조금만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서 몸무게를 편하게 쉬어주시고 고개 너무 들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자 여기서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내셔주시고 다시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자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못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계시면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 몸이 허락할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가주시면 되세요. 시원하십니까? 그래서 용기를 최대한 많이 늘려놔 주시고 조심히 와주시고 자 반대쪽 다리 자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갖고 와서 천천히 몸을 달래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 자세가 힘들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다면 손 밑에 요가 블럭이 없으실 수 있으시니까 두꺼운 책도 괜찮고 안 그러면 베개 똑같이 높은 베개를 손을 딱 짚고 이렇게 푸쉬를 해주시면 조금은 그 이 엘리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짚는 것보다는 좀 덜 힘드실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그대로 계셔주시면 자, 여기 이렇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잠깐만 계셔주시고 자, 적어도 한 30초 에서 1분 정도 계시면 좋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천천히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조금씩 내려와서 몸무게를 앞으로 이렇게 실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끝까지 내려가셔도 되시고 이게 안 되시면 여기 안 그러면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몸에 너무 이 목에 힘 주지 마시고 이렇게 힘 다 풀어주시고 자 여기서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천천히 내셔주시고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내셔주십니다. 네, 천천히 조심히 올라와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무릎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손도 어깨에서 바로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딱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저희가 이 골반을 최대한 쭉 말아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자, 천천히 자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내려준다. 자 고개 들어준다. 완벽하게 들어서 자 쭉 들어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등이 많이 굽어져 계시죠. 자, 요 동작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고개 들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최대한 많이 올라가 주세요. 많이 올라가 주시고 자 천천히 후 하시면서 둘 쭉 내려와 주십니다. 내려오실 수 있는 만큼까지 최대한 많이 내려와 주시고요. 다시 셋. 둘, 셋, 넷, 쭉. 다시 후 하면서 천천히 쭉 내려와 주시고 다시 넷, 둘, 셋, 넷, 쭉. 천천히 후 내려와 주시고 다시 다섯, 둘, 셋, 넷, 쭉. 최대한 이 골반을 많이 말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배꼽을 바닥에 내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 천천히 완벽하게 이 허리에 신전 만들어주시고 다시 쭉 올라가시고 다시 둘, 셋, 넷, 쭉 자 천천히 내려와주시고 바닥을 완벽하게 밀어주듯이 자 동그랗게
자,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꼬리뼈 완벽하게 많이 내려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 주시고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둘, 셋, 넷, 쭉 저희 네 개만 더 하십니다. 자, 여기서 완벽하게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가십니다. 동그랗게 말아서 쭉 많이 올라가 주시고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둘, 셋, 넷, 쭉. 다시 세 개 더, 둘, 셋, 넷, 쭉 올라가 주시고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둘, 셋, 넷, 쭉. 자, 두 개만 더 하십니다. 자, 둘, 둘, 셋, 넷, 쭉. 다시 내려와 주시고 둘, 셋, 넷, 쭉. 마지막 한 개만 더 하시면 되십니다. 자, 한 개만 더 쭉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올라가 주시고 천천히 내려와 주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릎을 조금만 더 벌려주시고, 자, 고개 완벽하게 들은 상황에서 거기서 그대로 엉덩이를, 자, 발 뒤꿈치 쪽을 내가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쭉 완벽하게 밀어주시고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쭉 밀었다가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마지막 한 개 천천히 쭉 내려와 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많이 앉아서, 자, 저희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펴주시고, 자, 한쪽 다리는 지금 그 발 뒤꿈치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그 치골 정 중앙, 그 몸 중앙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다리를 펴셨을 때 많이 이 안쪽 근육이 타이트해서 벌리는 것도 힘이 들고, 그리고 조금 벌리려고 하니 무릎이 번쩍 이렇게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이미 이 자세를 하셨을 때 몸이 이렇게 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괜찮으세요? 여기가 엄청 많이 타이트하신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몸을 중심을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너무 아파요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 근육을 저희가 지금 많이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천천히 이 요방형근을 풀어주도록 할 건데요. 자, 많이 힘드시죠?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 많이 아프시면, 자, 요 다리를 조금 앞으로 이렇게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앉으셨을 때 지금 내 체간이 엉치뼈가, 자, 바닥에, 자, 여기 50, 오른쪽 50, 그리고 그 중간에 내 척추가 이렇게 바로 서 있다. 그래서 양팔도 살짝 지금 만약에 저를 보시면서 양팔도 없고 다리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 체간만 이렇게 상당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자, 자, 체간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중심선을 와 있을 수 있게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몸도 그 중간을 찾아서 잘 놔주신 다음에, 자, 저희가 살짝 편하게 앉으셔서 양쪽 손을 옆으로 살짝 벌려주시고, 자, 왼쪽 손을, 왼쪽 다리를 살짝 잡으셔서 가실 수 있는 만큼, 이거 하실 때 오른쪽 손을 들어서 내려가실 건데 팔꿈치가 굽어져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좀 거의 그 등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렇게 팔꿈치를 굽히지 마시고 저희가 손바닥을 뒤집어서 최대한 팔을 펴서 가실 수 있는 만큼까지 쭉 펴서 내려가시되 요 손이 어머님 아버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 옆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느껴지십니까? 자, 잠깐만 계셔 주시고요. 여기서 호흡 천천히 자, 이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놔 주신 상황에서, 자, 거기서 숨 쉬고 어떠십니까? 허리가 좀 많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드십니까? 잠깐만 계셔주시고요. 자, 거기서 천천히 몸을 조심히 천천히 이렇게
조심히 들어서 이 오른쪽 손을 저 사선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확 하고 여기가 엄청 땡기실 거예요. 땡기시죠? 등도 땡기는데 이 뒤에 종아리근요 또 햄스트링도 엄청 땡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가실 수 있는 만큼까지 잠깐만 가져주시고 거기서 호흡 천천히 다시 다시 천천히 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조심히 쭉아서 한번 지그시 눌러 주시고 천천히 올라와 주십니다. 자, 요 앞에 왼쪽 다리 지금 저희가 스트레칭한 다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천천히 뭐 아프십니까? 자, 똑바로 앉아 주시고 양쪽 손 다시 옆으로 자, 똑바로 펴져서 자, 오른쪽 손 천천히 들어서 쭉. 자, 이 손이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너무 귀에 붙이지 마시고요. 조금만 자, 벌려서 이두박근이 내 귀와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봐주시고. 자,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자, 거기 천천히 올라와 주십니다. 자, 거기서 오른쪽 손을 왼쪽 무릎에 살짝 대주시고, 왼쪽 손은 저희 엉덩이 뒤로 가서, 이렇게 딱 놔주신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자, 이 손을 밀면서, 무릎을 밀면서 몸을 살짝 회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와주시고, 손, 양쪽 어깨. 자, 천천히 골반 뒤로 쭉 갔다가, 자, 웨이브 치듯이 천천히 내려와서 쭉 펴서 올라가 주시고, 천천히 내려와서 천천히 쭉 올라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쭉 밀어주시고, 한번더 하십니다. 천천히 밀어서 허리 쭉 밀어서 그대로 올라와서 똑바로 한번 앉아보세요. 자, 이렇게 양쪽 견갑이 너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견갑 모아주시고 어깨 내려주시고 쇄골 딱 내려서 자, 예쁘게 들고 양쪽 오른쪽과 왼쪽의 엉치뼈가 바닥에 자, 50, 50. 자, 에너지 계속 상승하십니다. 쭉. 자, 이번에는 반대쪽 저희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천천히 펴주시고. 자,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각도, 그리고 무릎이 많이 올라간다. 여기 너무 타이트해서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당히 스트레칭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살짝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플렉스해서 다리를 조금 이렇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각도에 가서 최대한 무릎을 많이 붙이는 것이 힘드시니까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간 딱 중심 맞춰주시고 양쪽 손, 자, 그래서 자, 너무 뒤로 가지도 않고 너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네, 옆면, 측면. 자, 똑바로 손 들어서 자, 천천히 저희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손 뒤집어서 이렇게 손목이나 팔꿈치, 자, 절대 굽히지 않고 펴서 천천히. 자, 이제 갈비뼈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쭉 오픈시킨다는 생각으로 가실 수 있는, 이게 너무 힘들다. 요 정도까지만 오셔도 여기 너무 시원해요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어깨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들어주지 마시고요. 어깨 최대한 힘 빼주시고, 네. 가실 수 있는 데까지 가셔서 거기서 호흡 내쉴 때 살짝 이완. 호흡 내쉴 때 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 충분히 가보시고요. 아, 지금 내가 완벽하게 늘어나요. 너무 기분 좋아요. 하는 곳까지 가시고, 다시. 어깨 올리지 마시고요. 어깨 내려주세요.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손 여기. 다시 호흡 천천히 내려주시고 쭉. 너무 시원해요 하는데 코까지 오셨으면 자 거기서 천천히 몸을 회전을 시킨다. 조심히 회전시켜서 자, 이 왼쪽 손을 저 사선 방향으로 쭉 밀어주면서 고개 살짝 떨구어주기. 자, 거기서 자, 여기도 엄청 타이트한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잠깐만 해줘주시고 여기 호흡 천천히 호흡 천천히 천천히 호흡 천천히 해주시고 천천히 다시 저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길게 쭉 잡아 당겨주시고 천천히 올라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다리 조심히 가보자. 이렇게 해주시고 양쪽 손 옆으로 벌려서 다시 이제 왼쪽 손 들어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되 밑에 어깨가 이렇게 막지 않도록 팔꿈치 살짝 굽혀주시고 가실 수 있는 만큼까지 똑바로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조금만 더쭉 늘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자, 이번에는 왼쪽 손 그대로 오른쪽 무릎 앞에 자, 오른쪽 손은 엉덩이 뒤에. 자, 거기서 그대로 뒤로 살짝 풀어주십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와주시고, 양쪽 손, 자, 무릎 위에 놓으시고, 천천히 호흡. 자, 척추가 하나하나씩 무너진다. 긴장 쭉 풀어주시고, 동그랗게. 자, 그대로 머리를 앞으로 오실 수 있는 만큼까지 쭉 오셔서, 자, 내 몸이 파도다 생각하시고 쭉 밀어내주세요. 그래서 허리를 최대한 펴서 그대로 받고 올라가주시고, 다시 쭉 동그랗게. 고개 쭉. 자, 정수리가 바닥을 향해. 그래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와주시고, 다시 후 하시면서 내려와서 쭉앤 다시 올라와 주시고 다시 내려와서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자, 손깍지 우리 위쭉 한번 쭉 다시 숨 쉬고 반대쪽 쭉. 자, 이 밑에 손으로 윗손을 이렇게 잡아 당겨 보세요. 다시 호흡. 자, 밑에 손으로 윗손을 잡아 당겨 주시고 숨 쉬고 다시 반대쪽 쭉 잡아 당겨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자, 손 풀어 주시고 어깨 한번 크게 돌려 주시고 자, 반대쪽 어깨 크게 자, 팔꿈치로 내가 크게 원을 그린다. 둘, 셋, 넷, 다섯. 자, 고개 천천히. 오른쪽, 자, 왼쪽. 천천히, 오른쪽, 왼쪽. 자, 여기서 옆에 쳐다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압박감이 집중적으로 허리 쪽으로 몰려있던 그 느낌이 많이 완화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운동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항상 많이 앉아서 이러고 이제 신문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허리가 상당히 많이 저희 그 만곡선에서 깨져 있는 상황이 되십니다. 그리고 골반도 지금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텐션이 항상 갈 수밖에 없는 자세세요. 그래서 이 자세를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펴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원만한 자기의 선을 찾아서
그 이 만곡도 이 경추나 유추 자체의 만곡이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골반의 균형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잡아서 어머님 아버님의 척추가 좀 바로 서서 이 에너지의 흐름도 조금은 균형 있게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통증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과 강화 운동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자, 이 운동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허리로 오는 묵직한 통증이 오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식사 잘 하시고 그리고 물 섭취 정말 중요하십니다. 물 많이 드셔야지 머리도 안 아프시고 또 이 그 피곤한 느낌이 없으시니까 물도 꾸준히 쓰나미가 오듯이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듯이 드시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난 다음에 수분 섭취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한 컵씩 안 그러면 그 한 시간에 한 컵을 조금씩 계속 꾸준히 이렇게 좀 마셔주시고 적어도 오전 일어나서부터 한 오후 6시까지면 8컵은 아주 쉽게 마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너무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요 하시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잘 마셔주시고 항상 단백질도 꼭 조금씩 드시고 또 밥도 좋으시고 고구마도 좋고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신 탄수화물 절대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 두뇌 활동도 잘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살 빼신다고 너무 탄수화물을 제하시면 힘이 없어서 안 되시니까 탄수화물 꼭 잘 챙겨 드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